옥중 투쟁한 지가 674일째 되는 날입니다. 674일이 지난 지금 분명히 밝혀진 것은 박근혜 대통령은 죄가 없다는 겁니다. 674일 지난 지금 또 분명히 밝혀진 것은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은 거짓 정권이고 문재인은 가짜 대통령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674일대는 오늘 또 밝혀진 것은 김무성과 유성민과 홍준표 같은 인간들은 대한민국의 배신자여 역적이라는 겁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 오르셨습니다.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려고 시장경제를 지키려고 저 좌파들한테 정권을 넘겨주지 않기 위해서 무진히 싸우셨습니다. 김일성 3대 세습 정권한테 대한민국의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무진히 싸우셨습니다. 우리가 그분의 뜻을 받들지 못하고 우리가 그분을 잘못 모셨습니다. 그런데 거짓은 이제 종말이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불의도 이제 끝이 나는 거 아니겠어요? 그들이 아무리 언론방송을 조작하고 언론방송을 동원해서 박근혜 대통령을 마녀사냥했지만은 그 마녀사냥하고 배신하고 역적했는 순서대로 감옥에 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뭐라고 합니까? 천벌이라고 합니다. 천벌. 그들은 지금 천벌을 받는 거 아니겠어요? 이 대한민국의 우리의 선배들 조상들한테 그들은 천벌을 받는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분한테 그들은 천벌을 받는 거 아닙니까? 아무튼 우리의 투쟁의 결기는 매일매일 새로워지고 투쟁의 규모는 매일매일 커집니다. 물론 그들이 90% 지지율을 가질 때도 그것은 잘못이라고, 그것은 거짓이라고, 그것은 불이라고, 탄핵은 불법 탄핵이라고, 촛불혁명은 촛불혁명이 아니라 촛불쿠데타고, 그들은 죄 없는 대통령을 권력 찬탈했다고, 그 권력 찬탈한 세력에 의해서 대통령 된 문재인은 가짜 대통령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주장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말이 틀렸습니까? 우리의 말이 틀렸습니까? 아닙니다. 우리의 말이 옳았습니까? 그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좋은 진이 잘나서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옳았기 때문입니다. 오로지 대한민국 국민과 대한민국의 안보와 대한민국만을 생각하셨던 박근혜 대통령이 옳았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의 그날이 멀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제 유영아 변호사 말대로 박근혜 대통령께서 우리 애국 국민들과 저 조은진한테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그동안 고생하셨고 감사하다는 직접 메시지를 주신 겁니다, 여러분. 이제 박근혜 대통령을 구출할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좌파는 좌파들의 권력 투쟁으로 무너지고 우파는 비겁하고 용기 없기 때문에 우파 국민의 심판에 의해서 무너지고 우리는 언젠가 정의가 승리하는 그날이 반드시 올 거라고, 반드시 이길 거라고 우리는 약속을 하고 우리는 또 약속했습니다. 오늘 박근혜 대통령 68세 되는 생신날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약속해야 됩니다. 죄 없는 박근혜 대통령을 반드시 구출하자! 배신 역적자, 비겁한 우파 보수 정치인들을 몰아내고 새로운 대한민국의 우파 정당 건설하여 대통령을 대한민국 땅의 당원 1호로 모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목숨을 걸고 다 함께 투쟁하자!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의 종말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까? 그 끝장보는 그날까지 힘들더라도 버텨야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옳았고 그분이 옳았기 때문에 우리는 성과의 싸움에서 이겨야 합니다. 우리는 박정희 대통령 각하와 김일성의 최대 역사 싸움에서 반드시 이겨야 합니다. 그것이 박근혜 대통령의 옥중부정을 지지하는 것이고 그것이 박근혜 대통령의 뜻과 함께하는 것이기에 우리는 손에 손잡고 좀 더 더 많은 사람들과 함께 태극기 집회로 오셔야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님 사랑합니다. 박근혜 대통령님 강건하십시오. 진흙물을 흘릴 정도의 억울함이 계시고 정말로 배신자들한테 배신당한 그러한 처절함이 계시지만 박근혜 대통령을 믿고 끝까지 저항하고 있는 애국 국민들이 더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박근혜 대통령을 다시 청와대로 모시는 그날까지 애국 국민과 함께 다 함께 투쟁하자! 다들 일어나 주십시오. 오늘은 제가 마이크 쥐고 한종일 얘기하고 싶지만은 또 대통령께서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여러분, 대통령께서 이제 애국 국민들을 인정하시고 대한애국당의 투쟁을 인정하시고 여러분의 희생을 인정하십니다. 뒤로 돌아주십시오. 한시 방향에 대통령 계시니까 박근혜 대통령 곳을, 계시는 곳을 향하여 다시 한 번 더 오기 편이라 한 번 외쳐봅시다. 박근혜 대통령님 생신을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생신 축하드립니다. 생신 축하드립니다. 박근혜 대통령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박근혜 대통령님 배우는 그날까지 강건하게 강건하게 계셔야 합니다. 대통령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 그 자리 그대로 써주시기 바랍니다. 대표님의 힘찬 구호와 함께 오늘 집회를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이 구호가 서청되어 있는 대통령님 가슴에 귀에 닿을 때까지 큰 목소리로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구호 마치고 바로 행진 출발을 하겠습니다. 바로 출발하고 2부 집회 마무리에 애국가와 마지막 정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준비됐습니까? 예! 박근혜 대통령께서 대한애국당의 구호를 잘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예! 우리 터전을 한번 외쳐봅시다. 준비됐습니까? 예! 가시밭길로 가자! 가시밭길로 가자! 고통의 칼날에 서자! 고통의 칼날에 서자! 동지들이여! 동지들이여!